샬롬 샬롬, 여기는 뉴욕시티입니다. 네, 코프스 목사 드디어 뉴욕시티에 도착했습니다. 네, 저희가 아침 일찍 우리가 차를 타고 뉴욕에 도착해서 브루클린 유대인들이 100만 명이 사는 브루클린 곳, 그 지역에 유일하게 하나가 있는 메시아닉 처치, 그러니까 유대인 교회에 방문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PCM, 그러니까 CPM이군요. 초승 People Ministry. CPM 이 여러 본부 등 여러 곳을 다니면서 유대인이 유대인들을 위해 전도하는 그런 130년 된 단체에 저희가 방문하고 서로 MOU를 맺고 그리고 축복하고 지금 이 시간에 헤어졌습니다. 일행들은 버지니아로 떠났고 저희는 남았습니다. 비가 주룩주룩 내렸기 때문에 상황이 어려웠는데, 여기 한번 불고기 한번 보여줄래요? 네. 바로 우리가 내린 곳이 불고기라고 영어가 써졌어요. B-A-R-K-O-G-I 불고기, 익숙하잖아요? 네, 그리고 착각할까봐 한국말로 고기라고 써놨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저녁을 먹었어요. 진짜 불고기 나왔냐고요? 한국 불고기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코리안 불고기라고 썼는데 맛은 그래도 먹을만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뉴욕시티의 택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버라고 하는 미리 이렇게 신청해서 계산하고 택시를 부르는 그런 콜 택시 같은 택시인데요. 우리가 한 5분 정도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곳에서 영상을 찍는데요. 네, 여기는 저처럼 겨울옷을 입은 사람도 있고 반바지로 여름 옷으로 뛰는 분도 있고, 본인이 느끼는 체감대로 어떤 옷을 입어도 사람들은 손가락지 않는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추우면 잠바를 입고 더우면 반바지 입는 거죠. 어떤 색깔의 모습을 했든 어떤 옷을 입든 관여하지 않는 그런 나라, 아메리카입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US, United America를 미국이라고 불렀죠. 아름다운 나라라고. 네, 이 아름다운 나라 뉴욕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특전사 기도회, 그리고 작전사 기도회를 끝까지 사수하는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이곳 뉴욕에서 특전 용사들, 코프소 용사들을 만나고, 그리고 토요일 날 LA로 떠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지금 여기로는 수요일 밤이에요.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코프소 용사들과 미팅을 한 다음에 토요일 날 비행기를 타고, 6시간 비행기를 타고 LA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밤부터 이제 뉴욕에서 우리가 작전실 기도회를 하게 되겠는데요. 호텔에서 작전실 기도회를 펼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과 모레, 내일은 스케줄이 잡혀 있고요. 모레 금요일 날,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날, 혹시라도 시간이 되는 분, 뉴욕에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010-2282-6679, 010-2282-6679가 이 카톡 아이디입니다. 이 방송을 혹시 뉴욕에서 듣고 계신 분이 있다면 카톡 아이디로 등록하고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저와 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애틀란타나 필라델피아와 좀 다르게 이렇게 아주 차가 계속 트래픽이 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다니고 너무너무 뭔가 그 활동적인 환경을 느낍니다. 비가 내리다가 우리가 이제 나서니까 다시 비가 그쳤습니다. 주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 또 함께 기도하면서 이 뉴욕에서 이 밤을 보내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승리합시다. 샬롬 샬롬.